북한에서 이 구몽탄 때문에 한겨울에 충격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 곳곳에 구몽탄 때문에 충격 사태가 계속 터지고 있으며, 현재 북한 군인과 민간인 접촉 하면은 체포, 한바탕 난리가 난 북한 내부의 소식.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당국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 늘자 경보기 설치하라. 겨울철 땔감이 부족한 북한에서 주민들의 일산화탄소, 구몽탄, 가스 중독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탄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세대를 조사하는 한편 이 경보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지금 현재 구몽탄 때문에 충격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북한에서 땔감은 식량 못지않은 중요한 생활 자원입니다. 하지만 땔감이 부족한 주민들이 화목, 땔감보다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구몽탄에 매달리면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해산시에서 구몽탄 연기에 질색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안전원들이 각 인민반을 돌며 구몽탄을 떼는 세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제와 어제 연이틀 역전동에서 구몽탄 연기를 마시고 사망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그저께는 5살 나는 딸과 부부가 살던 집에서 어린 딸은 의식을 잃고 발견돼 시 병원에 호송됐고, 부부는 구몽탄 가스에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또, 그리고 어제는 올해 결혼해 신혼살림을 차린 30대 젊은 부부가 구몽탄 탄내 가스로 사망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라며, 두 세대가 다 나무 대신 구몽탄을 땔감으로 사용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밝혀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북한의 내부 소식통은 이 구몽탄을 사용하는 세대들이 연이어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자 안전부에서 인민반마다 다니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며, 나무를 떼는 세대는 제외하고 구몽탄을 떼는 세대를 대상으로 밤중에 순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부에서는 구몽탄을 떼는 세대는 무조건 종을 매달아 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연탄이 연소될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의식이 흐려지면 집에 설치한 경보기, 종으로 알려 주변 사람들을 불러 도움을 받으라 라는 것이라며, 소식통은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보기 설치가 사망사고를 줄이는 대책이 될수 없다라는 반응이라며, 구몽탄 연기를 마시면 본인도 모르게 의식이 흐려지는데 경보기를 울릴 겨를이 있나라며 북한 당국의 대안이 비현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구몽탄 가스에 질색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북한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전언. 또 다른 주민 소식통은 요즘 발생한 구몽탄 사망 사고로 북한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더큰 문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충격 사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달 초 해산시 해명동에서 여러 차례 일산화탄소 중독사가 발생했다라며, 70대 노 부부가 구몽탄 연기를 마시고 사망한 외에도 4인 가족,
한 세대원 모두가 구몽탄을 피우고 자다가 탄 내에 중독돼 집단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올해 유난히 구몽탄 질식사가 많은 것 같다라며 산에 나무가 없으니 대부분 구몽탄을 떼면서 일산화탄소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에 안전부에서는 인민반들에 나가 구몽탄 중독사를 막기 위해서 자주 방안 공기를 환기시키라고 해설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창문과 출입문에 비닐방막으로 방안 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사태, 충격적인 중독사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소식통은 주민들은 화목, 장작을 땔감으로 쓰면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망사고가 적을 것으로 안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산에 나무가 없어 주민들이 거의 무연탄으로 빚은 구몽탄에 의지하면서 겨울철 중독사, 충격적인 중독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부에서 순찰을 배로 늘리고 석탄을 떼는 세대에 경보기를 달 것을 주문했지만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라며 과거에는 화목이 뗄감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민둥산이어서 구몽탄에 의한 중독사를 걱정해야 하니 당국의 산림조성 사업이 무슨 소용이냐라며 이 상황에 대해 허탈해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군민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이런 새로운 통치 방식을 왜 꺼내들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